자, 슬픈 인연은요, 구성이 되게 단순해요. 맨 처음에 전주가 나옵니다. 그리고 1절이 두번 반복되고 나서 2번 브릿지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. 그리고 나서 3번 후렴이 나옵니다. 그리고 나서 중주 다시 나오고 1 다시로 다시 가요. 그리고 나서 브릿지 그리고 후렴 두번 돌리고 후주로 나가는 겁니다. 뭐 요즘 곡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. 저 패턴이 되게 흡사하고 되게 괜찮습니다. 이 정도 뭐 제가 평가할 사람이 아니죠. 자, 그러면 이제 코드를 봅시다. 저희가 코드는 A 코드, D 코드 나오고요. 전주에서 B 마이너 7과 E 서스 4 그리고 E 코드가 나오는데요. E 서스 4, B 마이너 7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발의 코드를 잡을 수 있어야 연주가 가능합니다. A 마이너 7처럼 이렇게 두 개를 잡으시면 되고요. 발의 코드로 5번 줄까지 딱 잡은 다음에 6번 줄을 손끝으로 살짝 올려줘서 뮤트를 해주세요.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게 납니다. 그리고 E 서스 4 코드 나오는데요. E 서스 4는 E 코드 잡은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으로 네, 3번 줄을 눌러주시면 E 서스 4두번 치고 E 코드가 나오는 겁니다. 그러면은 이제 전주 코드는 된것 같고요. 1절 가서 A 코드 나오고 C샵 마이너 7 나옵니다. A 코드 이렇게 잡습니다. 저는 A 코드가 이렇게 1번 손가락에 남는데요. 이렇게 쳤을 때 손가락 움직임이 코드 전환이 굉장히 쉬워요. 편해요. 줄에서 떼지 않아도 돼요. 전환, 코드 전환할 때 되게 효과를 많이 보기 때문에 네, A 코드를 이렇게 잡습니다. 그러고 나서 C샵 마이너가 나오네요. 네 번째 칸에서 A 마이너처럼 발에를 잡고 A 마이너처럼 잡아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D 나오고 E 코드, A 코드 나옵니다.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하고 난 다음에 D 또 나, 또 그 다음에 F샵, C샵 마이너 다음에 이제 F샵 마이너 7이 나오는데 제가 알려드린 약식 F샵 마이너 7 약식 코드는 요겁니다. 이 F샵 마이너 7 약식 코드가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잡았을 때 소리가 예쁘지가 않아요. 저는 그게 싫은 거죠. 그래서 예, F샵 마이너 7을 요런 방식으로 잡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이별이라 하지 않겠네 나오는데요. C샵 마이너 7두 박자 가고 그 다음에 이번에 B7 나오죠. 하지 않겠네 하고 E서스포에 이렇게 한번더 반복되는데 이를 다시로 들어가면 두 번째 줄 흠뻑 젖은 두 마음을 그 다음에 C 디미니 C7 나옵니다. 마음을 하고 나서 되게 어려워요. 코드가 생소한 코드이기 때문에 이거 안 쓰면 되게 어색하거든요. 노래가 꼭 들어가야 돼요. 그래서 네 줄만 튕겨야 됩니다. 1번, 6번 뮤트 하시고요. 네 줄, 중간에 네 줄만 나와야 돼요. 노래가 너무 낮아요. 이번에 어제는 너무 높았는데 오늘은 너무 낮아요. 여자 노래라서 더 그렇네요. 어쨌든 그래서 C 디민 C7 요꼭 잡으시면 좋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후렴 브릿지가 나옵니다. 그리고 나서 브릿지가 나오는데 D 코드 C샵 마이너 7 B 마이너 7 E 코드 A 코드 나오고요. 아 나의 곁으로 다시 돌아 B7의 이거 나온 뒤엔 쉬워요. 그러나 D 너를 이 부분에서 A 코드 두번 치고요. D 코드랑 E 코드가 각한 박자씩인데요. 이럴 때는 어떻게 치냐면 스트럼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만 쳐줘도 충분해요. 그리고 나서 다시 그냥 정상으로 그 다음 박자에선 정상으로 나갑니다. 이렇게 지나가면 바로 중주가 나오는데요. 바로 중주에서는 G샵 마이너 7 플랫 5라는 코드가 나옵니다.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엄지를 썼거든요. 요렇게 잡거든요. 두 가지 다 잡아요. 저는
엄지를 잡고 네 번째 칸 G샵 베이스 칸을 잡은 다음에 요 모양을 A마이너 밑에를 A마이너 모양으로 기억을 하시면 편해요. 원래는 이렇게 잡으면 G샵 마이너 7인데요 그냥 이건데 이 남는 손가락으로 하나로 여기를 잡아볼까요? 그러면은 2번 줄이죠? 3번 프렛에 2번 줄 잡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그 다음에 C샵 7이 나오네요. 저는 7은 이렇게 C샵 7 정식 코드죠. 그 다음에 F샵 마이너 7 나오고요. D, E, A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1 다시로 넘어가게 됩니다. 이 노래를 여자가 부르니까 제가 부르긴 너무 낮은데 노래의 분위기와 느낌을 잘 살리고자 하신다면 코드는 기본으로 받쳐줘야 되는 거고요. 리듬을 어떻게 완급 조절을 할 건지 그게 좀 중요합니다. 1절 부분은 좀 작게 치고요. 브릿지 올라올 때 2번에서는 조금 더 볼륨을 올려줘요. 그리고 3번에서 제일 크게 해주는 겁니다. 제일 크고 그 맨 끝에 많은 눈물을 흘리려나 하고 나서 엄청 갑자기 작아집니다. 그래서 후주로 엔딩을 가는 거예요. 전체적인 곡의 볼륨감을 좀 챙기셔야 되고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치는 거예요. 이렇게 치지 말라는 거죠. 이렇게 치시면 안 돼요. 느낌이 있잖아요.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예, 느낌을 잘 살리십시오. 똑같은 리듬이지만 노래는 노래 따라서 분위기의 정서가 달라져요. 그거를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